어쨌든 시험 얘기 나왔는데 네. 어머님들이 그 자녀 고3 둔 자녀분들 좀 있으면 또 이제 맞죠. 수능 시험 보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특히 심하잖아요. 또 학력 이런 게. 네. 뭐 서울대 가야 된다. 뭐 연고대 가야 된다 이런. 맞죠. 근데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식 어디 대학 붙냐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자식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네. 스카이대다 서성안이다 막 난리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선생님 구슬하면 안 돼요. 뭐 등을 밝혀주세요. 아니 조금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욕심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연고대 갈 앤데 선생님이 빌어주고 어머님도 잘 뒷바라지해서 서울대는 갈 수 있어도 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도 네. 완전 꼴통인데 뭐 한양대도 못 가는 애가 갔다가 스카이를 얘기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굿해갖고 큰 굿해갖고 진짜 꼴통을 서울대 집어넣는 무당했으면 대박입니다. 아마 없을걸요 전국에. 근데 고1때 찾아오면 가능하지 않나요? 예? 고1때. 고1때? 예, 오면. 3년이니까. 그게 사실 나와있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해줘도 얘는 안 돼요? 나와있어요 정확하게. 아... 예. 고1때 와갖고 그러면 부모님을 다 찾을걸요 고1때? 고1때 와서 굿하면 서울대 간다라고 해봐요. 아우 다 오죠. 저요? 아유 구름 타고 다녀요. 구름 타고. 그게 될 분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신의 힘이라 해서 다 된다. 모든 게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안 될 부분은 신에서도 정확하게 일을 안 잡습니다. 될 부분만 일을 잡아서 움직여야지. 제가 막말로 안 될 부분까지 다 일을 잡아서 다 돌려줘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부분만 신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또 대학도 대학인데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시험을 못하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사람의 운의 흐름 자체가요, 장사를 하고 공부 쪽이 아니고 장사나 사업 쪽으로 흘러가야 될 사람은요, 공부를 해서도 힘들어요. 그 애초에 잘 잡아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방향. 그러니까 그, 취업난인데 완전. 네. 젊은 분, 친구들이 많이 일자리 못 잡는데,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노량진으로, 네. 뭐, 서울대 나와도 지방대라 제일 다 노량진 나더라고요. 학원. 예, 네, 워낙에 뭐 경찰 공무원부터 해서 워낙 많은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도 그 노량진 학원은 유명했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 현실인데 선생님이 그 손님들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네. 선생님이 다른 방안을 제시해줘서 좀 이렇게 풀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아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제 시험에 붙은 분들은 있어요. 아 붙을 거다 했는데. 네. 제가 세종시에 있을 때도 네. 이제 교사 시험. 보는데 아, 선생님 붙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선생님 일로 오세요 라고 전화 온 분도 계시고 그분이 아마 세종시에서 제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아. 그 붙는다 떨어진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도 제가 톡 보여드렸나요 피디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했으면 피디님 아, 봤어요. 예, 예, 봤어요. 네. 예. 해외에서도 제가 신해서 그분이 세 번인가 두 번 떨어졌대요. 그분도 이번 유튜브 보면 또 미국에서 보실 거예요. 또 그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꼭 들리겠습니다. 저거보다 또 받은 거 없어요. 그분 눈에 흐름이 붙을 것 같으니 붙는다고 셔서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고맙다고 한 거고 거기까지입니다. 떨어진 사람한테도 너 떨어져라고 얘기하실 수도 얘기하죠. 있어요? 얘기하죠. 아 그래요? 그럼 반응이 어떤가요? 아 그래요? 그러죠. 근데 떨어진 사람도 내가 여기는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무당들은 힘든 사람들 오면 희망도 줬고 위로도 해주고 해서 그러면 그냥 다른 상담센터를 가면 돼요. 신당은요 정확한 답을 듣고 싶은 사람만 오시라는 얘기예요. 위로해 주는 데가 아니고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가,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가, 너는 이렇게 아무래도 안 돼.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자기 삶을 움직여 가면요 그것이 위로보다 100번 납니다. 위로만 계속해 주면 뭐할 거예요. 평생 위로만 받으면서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